한방로는 여기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길이 뚫려 있어요. 잠깐 올라왔는데도 힘들 정도로 길이 험하네요. 날씨만 보고 왔는데 이렇게 눈이 와 있을 줄 몰랐어요. 위쪽으로 올라가면 눈덮이 나걸 볼 수 있지 않을까. 다른 분들 올라간 거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면 한 25분?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우, 사실 너무 죽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4-50분이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다행히 늦은 시간 오후 한 3시 정도부터 출발했더니 사람이 없네요.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. 여기 메뉴까지 얼마나 걸려요? 한 15분이요. 아, 지금 오셨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? 힘들어요. 아, 힘들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. 제 커플이. 아, 저보다 어린 커플이어서 그런지 싸우는 모습 자체도 귀엽군요. 어휴, 저게 사랑 싸움 아니겠습니까? 아, 힘들다. 너무 힘들다. 근데 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쉬면 추워요. 아, 추워. 아가봉이 요거겠죠? 설마 저건 아닐 거고요. 요거길 바라면서 올라가 볼게요. 와, 어, 정상 아니네. 첫 번째 봉우리가 정상이 아닌가 봐요. 저게 정상인가 보네. 여기도 가려서 보이지 않는군요. 여기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봤던 중간. 아, 중간인가 봐요. 와, 와, 점점 우측에 악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살짝 보고 갈까요? 위에서 볼 경치는 더 기대가 되는군요. 여긴가? 보면 여기가 악어봉 정상은 아니거든요. 근데 경관이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. 아, 여긴가 보다. 카메라에서 나왔던 듯 여긴 것 같아요. 저기가 꼭대기인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. 제가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봤던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맞는 것 같거든요. 보시죠.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악어. 맞네. 저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네.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 찾을 수가 있어요. 아, 그치. 이거 보려고 온 거지. 제가 봤던 뷰포인트는 여기가 맞는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갔다 와 볼게요. 와,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눈이 더 많이 보이는군요. 아, 그나마 오늘은 등산복에 등산화 신고 와서 견딜 수가 있어요. 아, 너무 힘들다. 아까 그 정도만 보고 내려왔어야 했나? 아니야, 여기까지 왔는데. 오, 드디어. 아, 밑에서 본 거는 진짜가 아니었네요. 이게 진짜네. 와, 이게 진짜였어.
와. 아까 저쪽에 정상인 줄 알았던 부분은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이쪽도 볼 수 있어요. 와, 죽인다. 눈앞에 악어라고 보이는 거는 요거? 요거 이렇게 악어네요. 아 근데 올라오기 잘했다. 중간에서 정상인 이 정도만 보고 가도 된다 생각하고 갔으면 후회했겠네요. 근데 보시면 저 앞에가 이제 사진 찍는 포인트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겨울철에 오면 위험하겠네요.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따로 인증샷은 없지만 지금 찍고 있는 게 저의 인증이 되겠죠. 앞으로 가면서 한번 찍어볼까. 와, 멋있다. 눈 호강했으니까 이제 내려갈 거예요. 아이고, 발목 잡네요. 아 근데 진짜 좋다. 멋있다. 다음에 또 와야겠다. 잘 봤어. 진짜 딱 올라오는데 한 30분? 40분?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올만하네. 탁 트인 그 경치. 아, 죽이네. 올라올 때는 딱히 눈이 미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려갈 때 되니까 되게 미끄러워요. 맨날 스틱 산다 해놓고 안 산 게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진짜 스틱 하나 사야겠다. 저기 아까 제가 경치가 좋아서 딱 저기까지만 갔다가 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도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여기도 뷰가 좋아서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포기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포기할 만하죠. 여기까지가 왠지 다 끝인 것 같고 저쪽 양쪽 악어도 보이니까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. 하지만 저 위에 더 좋은 경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대기까지 꼭 올라갔다 오세요. 오셨다면 말이죠. 이제 내려가는 길이 약 한 200m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와, 거의 다 내려갔네요.